BNK 경제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4분기 들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전세 가격은 2003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7만 5천 호를 넘어섰고 상가 임대 가격은 최저 수준으로 공실률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와 다양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